러시아의 신형 무기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첫 실전 사용한 이래로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 무기. 이 무기는 과연 무엇이며 이 무기와 관련된 최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KH-47M2 킨잘입니다. 킨잘은 2018년 푸틴이 직접 발표한 신형 무기 중 하나인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최고속도 마하 10, 최대 사거리 2000km에 달하는 킨잘은 러시아어로 단검을 뜻한다고 합니다. 킨잘은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처음 실전 사용되었으며 이후 5월에도 오데사의 호텔을 폭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지하미사일 저장고를 파괴하기 위해 굳이 2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킨잘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지원하는 서방에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 킨잘 사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러시아는 킨잘이 다른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굳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 역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면서 경고를 이어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익명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킨잘을 사용한 것은 정밀 유도탄이 고갈되면서 어쩔 수 없이 킨잘을 동원한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푸틴이 킨잘을 사용하는 것은 곤경에 처했다는 의미이며 전쟁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비슷한 체급을 자랑하는 이스칸다르와 타우러스에 비해 길이와 직경이 더 길며 중량 또한 더 무거운 킨잘. 유독 킨잘의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발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에 탑재한 후 공중에서 발사 가능한 킨잘은 미군의 패트리어트, 사드, SM-3 등의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여 지대공 미사일들을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또한 시드 임무를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기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대지 미사일이나 대레이더 미사일 등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통상탄두를 탑재하지만 전술핵 투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고려되었기 때문에 핵탄두의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와 공중발사라는 이점으로 적 방공망이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발사한다면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킨잘. 그런데 현지 시각 18일 이런 킨잘을 탑재한 미그-31 3기가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F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미그-31I 3기를 칼리닝그라드 지역의 치칼롭스크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배치는 전략적 억제 조치의 일환이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유럽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되면서 해당 전투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주어진 전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유럽 대륙 나토 영토 한복판에 위치한 러시아령으로 러시아 영토 최서단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러한 전투기 배치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발트해 국가들과 러시아의 갈등 역시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닝그라드로의 철도 수송을 금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바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에 무기를 제외한 러시아 상품 통행은 허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역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올 4월부터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발트해의 비핵화 상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며 칼리닝그라드에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세계 평화에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러시아. 자국 입장에선 당연하면서도 당당한 조치겠지만 본인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이 입을 댄다는 것은 분명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정말 러시아가 망해야지만 끝이 날까요?